이어서 말씀하신 연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 출신이십니다. 경기도당 포천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양국정 수석부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붙어요. 존경하는 일동연민 여러분, 하연 이동연민 여러분, 저는 36년 동안 군생활을 봉직한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고향도 바로 여기 금시산 저 바로 옆에 영주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36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봉직생활을 하다가 왜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가져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일동연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쐈습니다. 김정은이가 동해안에 대고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금년 들어 탄도미사일 6번, 순항미사일 1번, 7번에 오늘 1번 겹쳐서 8번을 쐈습니다, 여러분.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갖다 준 것이 그냥 퍼다 주기, 굴종, 복쇼에 불과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미라일 오늘 아침 금년 들어 8번. 이게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의 안보 정책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 스웨덴 의회에 가서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한 번도 서로 침략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 1950년도에 6.25 불법 남침한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인 사람이 한반도의 안보를 왜곡시키고 안보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경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 자그마치 28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2030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죽이는 커녕 절망에 빠뜨리고 집을 사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게 했습니다. 바보가 아닌다며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실패합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꿔야죠. 대북 전단 금지법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희생을 알리고 세계 번영을 알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는 알 권리를 180석이라는 입법 행포를 통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양로원에 가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70여 년 이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해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는데 점령군이 말이 됩니까? 또 종전선언이 된 말입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비핵화를 한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하면은 김정은만 좋아지고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안보 이전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모든 선진국 자금이 다 해소가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안보 정책과 경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어받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과 형수를 욕하는 무지막지한 폐륜의 여배우와 불안하는 무상불륜의 음주운전 두 번, 공직사칭 등등 포함한 전과 사범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정말인 줄 알더라. 거짓말적이 말 바꾸기 선수에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몬 민당 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생활 36년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공직자인 나에게 준 국가에서 피 같은 세금으로 몰아준 부하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잘했으면 잘됐다고 공을 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헛쓴 돈인데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 공직자의 업무 추진비를 알며 거기 그 돈을 가지고 초밥에 횡성 한우에 제사밥 음식에 도대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야 저 대한민국 대통령 전과사범 불륜 폐륜 거짓말장이 단군이래 천문학적인 부동산 비리의 주범 몸통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를 보십시오. 이 양반은 정말 깨끗한 정말 하얀 백지에다가 모든 것을 새로 쓸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통치를 하고자 하는 통수권자 지도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말만 바꾸고 오늘 내일 모레 다 말이 바꾸는 자기가 대장동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 100% 몸통이다 아니 이런 격발하장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4번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공정과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평소에 뚝심과 원칙과 정직함과 법치주의로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우리 일동 면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